자, 이와 같은 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알람이 가오니 클릭들을 다 하시고 앞으로 올라오는 제 연주 영상 그리고 이런 레슨 영상들을 보고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 기타 레슨을 해드릴 프레이즈 역시나 손가락 연습 그리고 피킹 연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타 연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는 프레이즈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6번 줄 위주로 E마이너 스케일을 연습하는 방법과 그것을 활용한 테크니컬한 연주를 알려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프레이즈의 다음 단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 4번 줄 위주로 보고 갈 것이며, 이 클래식 음악에서 나온 프레이즈를 활용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 프레이즈 역시 많은 유명 밴드들이 좋아하고 기타리스트들이 정말 좋아하는 E 마이너 스케일을 보고 갈 것이며 우선 3, 4번 줄 위주로 프레이즈가 형성이 되니 E 마이너 스케일을 3, 4번 줄로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 4번 줄 위주로 스케일이 확인이 되셨다면은 오늘의 기타 프레이즈에 관하여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클래식 음악의 라인들을 기타로 연주를 해보다가 알게 된 하나의 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이즈가 오른손 피킹이 생각보다 힘들고 왼손 손가락을 컨트롤을 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보통 일렉 기타를 가지고 클래식 기타의 프레이즈를 연주를 해보면은 기타가 연주하기 어려운 라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블라처 악보가 아닌 콩나물 대가리와 꼬리가 그려져 있는 악보를 볼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연주를 해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은 정말 재밌을 것입니다. 일단 프레이즈의 기본 패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피킹은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반복이 되는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얼터네이트 피킹이 잘안 나오고 꼬이는 분들은 꼭 입으로 저처럼 다운업, 다운업 말을 하면서 오른손 피킹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왼손은 약지, 검지, 그리고 새끼손가락만 사용이 될 것입니다. 3번 줄 16번 프렛 B라는 음을 다운, 그 다음 14번 프렛 A라는 음을 업, 그 다음 4번 줄 17번 프렛 G라는 음을 다운, 그 다음 14번 프렛 E라는 음을 업, 바로 같은 줄 16번 프렛 F샵이라는 음을 다운, 3번 줄 14번 프렛을 다시 업, 다시 4번 줄로 와서 17, 14번 프렛을 이렇게 다운 업으로 연주를 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더 느리게 보여드릴게요. 3 and 4 and do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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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up. 이 프레이즈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프레이즈 역시나 왼손과 오른손 피킹 타이밍 이것들의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레이즈가 연습이 되셨다면은 그 다음 스케일 쉐입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주 악보는 이와 같이 나오고요. 패턴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왼손 중지부터 시작을 해서 중지와 검지, 새끼손가락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and 4 and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up. 자, 그러면은 다음 연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들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이번엔 스케일을 상행하는 것이 아닌 하행을 하여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줄 시작음들을 딱 스케일에 맞추어서 한음 혹은 반음씩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여서 이 앞에 나왔던 프레이즈를 연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악보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마디의 시작, 두 번째 박자까지의 프레이즈 라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는 3번 줄 12번 프렛을 약지로 잡고 11번 프렛을 중지로 잡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손가락이 이 사람보다 거의 절반 정도로 짧기 때문에 중지로 시작을 하고 3번 줄 11번 프렛을 검지, 그리고 4번 줄 10번 프렛 역시 검지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하지만은 3번 줄을 약지, 중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도 손가락 컨트롤에 많은 연습이 되오니 한 번씩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기타 레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이즈를 지난번에 레슨을 해드렸던 5, 6번 줄 위주로 한번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레슨 문의 역시 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락기타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one fights.